저는 제 사부님들을 오늘 소개하고요. 제가 베끼고 있는 세상. 근데 특별히 지금 이런 뻥긋이는 서예이기도 하면서 민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감히 추사의 후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뻥이라는 게 뻥튀기, 쌀과자를 튀기는 뻥인데 그 뻥도 되지만 하수구 뚫는 뚫의 뻥 있죠. 그 생활을 뻥하고 뚫어주는 게 민화였고 살아있는 민화고 우리의 현대미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역시 사부님, 이게 80년대 말에 찍은 사진인데 이런 풍경을 보고 나도 저런 예술을 하고 싶어, 나도 저런 예술가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일상에서 태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술입니다. 모란시장의 풍경이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곳이에요. 새또우찌 트리아 날레. 새또우찌는 올리브 나무로 유명한 곳인데 그 지역에 101명의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소원을 이렇게 나무에 새겨주는 이런 작업을 했고, 공공미술이란 이러한 태도와 입장,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는 제 게 아니라 그들의 것이죠. 그리고 이 오픈식 날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네 게 어딨니? 바로 그때 그 소녀는 50년 뒤에 또 똑같은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기억을 만드는 것, 그리고 모두의 경험을 만드는 것이 공공미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행사가 굉장히 즐거웠고 그들 모두의 기억을 만들었다. 가지는 희망이고 뿌리는 기억이다. 그런 메모를 그때 했었네요. 프랑스 리옹에 설치되어 있는 꽃나무, 리옹 비엔날레 때 출품하고 곧바로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공공예술이 된 케이스입니다. 살아있는 민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아줌마들이 생각하고 만드는 것들은 몽땅 민화 같아요. 도하다에서 시장 술집 골목에 설치를 하고 똑같은 걸 미술관 안에 설치를 하고 그 양쪽에서 같은 작품이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플라워 호스하고 숨쉬는 꽃. 그러니까 도하다에 플라워 호스를 저 플라워 호스가 설치된 것은 도하다라는 지역이 바로 말을 키우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죠. 지역 주민과 함께 이 꽃 만들기.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역 아줌마들이랑 같이 놀면서 술 마시면서 만든 것이니까 누구 거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제 작업을 다시 해석한 것. 당신은 꽃입니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부천의 공업단지 안에서 산업폐자재를 모으는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모아온 쇠를 제가 저렇게 목련꽃을 만들고 이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든 물론 아시아에만 이런 풍경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요. 이 풍경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고 대만에 설치된 숲, 플라스틱 숲인데 이 플라스틱도 분명히 숲을 잃을 수가 있죠. 실리콘으로 만든 배추. 우리한테 배추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 재료고 사실 배추와 김치와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얼마든지 많죠. 플라스틱 피라밋인데 이 작업은 그 지역 학생,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작업이에요. 저는 이렇게 항상 근데 결국은 하나하나의 플라스틱 소쿨인데 그것이 그냥 엮여서 아무런 구조물이 없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오늘 이야기하는 생생활활 이 풍선은 스위스 생모리츠에 설치했던 건데 살아있는 풍선도 풍선이고 죽은 풍선도 풍선이고 모든 것은 풍선이다. 결국 산 것도 죽은 것도 다 서로 하나로 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풍선 들고 세계를 여러 군데 쏘 다녔죠. 풍선으로 정말 많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니조쪼, 교토의 니조쪼인데 거기에 플라스틱 작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공동 작업이었고요. 플라스틱 탑인데 24m짜리고 글쎄 저는 물론 브랑쿠지의 영향도 받고 근데 브랑쿠지보다는 저희 어머님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 그분들이 이 플라스틱을 쌓는 데는 정말 선수들이에요. 그분들의 영향이 제일 크죠. 2006년 7년 창원에서 국제 예술제가 처음 생기면서 축하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축하하는 리본을 묶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오픈인데 전시가 설치가 안 되고 잘려버려요. 저게 시장이 기독교 환자분이어서 저걸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시도 못했는데 이때 잘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세계를 또 이때는 잘렸고 7년 뒤, 8년 뒤 문화부에서 다시 이런 걸 해달라 그래요. 네, 그 아이러니도 잘 모르겠고요. 청소하는 꽃, 제 작업 중에서 저도 좋아하고 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청소하는 꽃. 올림픽 경기장을 플라스틱으로 뒤덮은 이벤트를 했었죠. 3개월 동안 모으고 설치하고 모이자 모으자. 그래서 항상 버려지는 것들을 모으는 일본 사이타마에서 트리안날레가 처음 생겼는데 그때 이 지역 주민들, 가족들,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근데 집에서 가지고 온 플라스틱 그러니까 헌 플라스틱, 새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제 저렇게 만들어서 국립극장에 걸어서 퍼머넌트가 되는 그러한 공공미술의 새로운 시도였어요. 이건 LA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파티를 할 때 연출했던 장면인데 뭐 일회용 공공예술이었겠죠. 제가 디자인이고 아트고 뭐 하고 있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이상한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닭 A와 닭 B. A가 B를 쪼고 B가 C를 쪼고 마지막 남은 놈은 제일 윗사람을 쪼아요. 이게 저는 예술의 근본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은 더러우며 더러운 것은 깨끗하다. 최상위와 최하위는 하나다. 물론 그 하나마저도 필요 없는 하나인데 리움에 있는 연금술이라는 작업이에요. 썩은 플라스틱, 주순 플라스틱, 새 플라스틱 이 모든 게 저렇게 크롬, 번쩍임으로 뒤덮이면서 하나가 되는 완벽한 사기술이죠. 사기와 연금술은 근데 이런 뭐 멋있는 건물, 마리오부타 건물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온양민속박물관에 있는 이러한 풍경, 이러한 경험도 좋은 경험이었죠. 보스턴 MFA 농담, 조크, 조커, 왕관이 부풀렸다가 꺼지는 그런 작업이에요. 로봇가 일어나려다가 못 일어나고 쓰러지는, 쓰러지기 위한 로봇. 플라스틱이 정말 누구나 집에 이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 플라스틱에 이렇게 숭고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 빨간과 초록의 플라스틱은 대한민국 집안에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모이자 모으자 행사를 병뚜껑, 플라스틱 뚜껑을 모으기 행사를 해서 저렇게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공간, 천정 부분은 제 작품 코스모스를 만들어 놓고 모두가 함께 즐기던 놀이터가 됐네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뚜껑을 모으는 행사를 통해서 놀이터가 되고 여기서 놀고 경험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저의 예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잔느 올림픽 뮤지엄에서 올림픽 주간에,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한국에서 했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전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오륜기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죠.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옆과 옆, 이런 전시를 박물관과 공동 기획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기증받은 물건들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 상실이 절망을 빚어내듯 기억은 희망을 빚어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기억,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이런 전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탑, 옆, 옆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옆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늙은 꽃, 이거는 옛날 시큐리티 시스템이죠. 담벼락에 유리를 꼽아놓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근데 그것도 참 아름다워 보였고 역시 아름다워요. 이거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지속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서울역에서는 당신은 꽃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모두에게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꽃에 대한, 이게 시이기도 하고 뭐 나열이기도 하고 많은 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은 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쉬는 꽃 시리즈고요. 그냥 우리 장식용 구슬 목걸이 하는 그런 건데도 이렇게 되고, 이제 북경에서 했던 전시인데 이때는 또 제목을 서 해놓고 코스모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매일의 꽃, 서울역에서 전시를 하는데 서울역에는 주인이 비둘기하고 노숙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노숙자분들께 작품을 함께 만듭시다 해서 그분들과 같이 만든 작품. 그래서 그 노숙자분들이 예술이고 디자인이고는 모르지만 힐링 체험, 메디테이션 체험을 해서 너무 좋다고 또 한 번 하겠다고 저도 놀라웠던 기억이에요.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이제 뭐 전 세계는 항상 공사 중이죠. 그리고 저렇게 불안하게 흔들리는 샹들리에와 공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난과 부와
아름다움과 추함과 모든 것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같은 버전을 완전히 미러 궁전으로 보스턴에서 했던 겁니다. 총꽃, 총으로 만든 꽃인데 제목은 꽃의 뼈,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주 화려한 총이죠. 생생활활이라고 대구에서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겨울에 언덕길에 저렇게 철 손잡이가 차가운데 제가 노끈을 감아드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좋아요. 따뜻하다고. 그래서 따뜻한 난간 프로젝트. 이거는 뭐 어디서도 더 하고 싶은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가끔 동네 주변에 이렇게 노끈 감고 다니세요. 무문관, 안양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 알바로 시자가 건물을 만들고 그 내부에 공공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안양 지역 주민 그리고 그 이 행사 관계자들한테 가구를 기증받았어요. 그 기증받은 가구들을 짜 맞춘 건데 정말로 우연히 모든 게 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떨어져서 깜짝 놀랬고 뒷면은 다 기증받은 것들이에요. 창고고 앞면은 도서관의 기능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 앞에 거대한 문이 달려서 전시도 되고 가구이자 인테리어이자 건축이자 전시장이자 다 동시에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해준 것 같아요. 높이가 4.5m에 길이가 17m니까 굉장히 큰 가구죠. 가구치고는 진짜 크죠. 그래서 안양 비엔날레에서 했던 컬렉션 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 근데 질감이 있고 역사가 있고 모두가 함께 만드는 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앞에 있는 꽃입니다. 경기도 미술관 앞에 있는 꽃인데 저는 이제 지구의 꽃꽂이를 한번 해보자, 꽃꽂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꽃을 세월호 추모전을 여기서 하는 할 때 이렇게 노란 천으로 전체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미술관 측도 좋아하고 관객도 좋아하고 작가도 좋아하고. 화려한 꽃에 천을 뒤집어서 세월호의 뜻을 함께 기념을 했죠. 이번 국립현대에 가면은 이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린 꽃, 그러니까 세월호의 추모 희생된 어린 아이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왕관들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추모 공간입니다. 대학교 때 학교에서 안 돌고 학교 바로 옆에 난지도라고 쓰레기장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전국의 쓰레기가 아니라 서울 각지의 쓰레기가 모여드는데 그 장소에 가면 재밌는 게 강남 쓰레기, 서대문구 쓰레기가 달라요. 그런 데서 물건을 주스며 놀았었는데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붙여보고 싶은 그런 저의 장난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말은 필요 없고요. 헬싱키 키아스마에서 개인전도 하고 헬싱키 아트 페스티벌에서 이제 해양생물이라는 인스탤레이션을 했는데
8살짜리가 키아스마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이때는 4,50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제 작품을 함께 만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문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리고 저 안에 지역 음악가가 각기 다른 음악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축제를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고 함께 가져가는. 이 핑크빛 돼지는 날개도 움직이고 인사도 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는, 게다가 돼지니까 굉장히 좋은 복을, 여러분들도 복을 가져가시면 되죠. 호놀룰루 비엔날레가 처음 생겼을 때 전 세계 플라스틱이 그 남태평양에 모이는데,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플라스틱들을 모아줘서 그걸 제가 골라서 작업을 했어요. 집우집주라는 전시를 은평 한옥 역사박물관에서 하면서 겨울꽃, 만인보, 바람꽃, 이것은 우리 밥 먹을 때 밥상 위에 덮었던, 그러니까 파리, 모기를 막는 방충망이에요. 공사 지역이니까 그 많은 파레떼들을 이용해서 탑을 쌓아 올리고, 예, 청소하는 곳입니다. 근데 배경이 좋고 자리가 좋아서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했죠. 전시 기간 중에 그 지역의 900명의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매달은, 이제 하얀 꽃, 청소하는 꽃인데 하얀 꽃이에요. 신바람, 신발로 만든 바람이기도 하고 정말 귀신의 신바람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놀이기구가 되기도 하고, 신발 하나로도 이렇게 귀신을 불러낼 수 있어요. 스리빠, 신바람이 나죠. 예, 문자도 민화라고 뻥을 칠게요. 꽃탑. 제 작업실이 종로 5가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공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거기서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조형물, 사실 탑이기도 하지만 미적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봐야죠. 생활 주변에 있던 물건들로 또다시 조형물을 만들고, 가벼운 재료, 무거운 재료,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꽃과 이런 숲, 이 숲 글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 현장에서 눈도 많이 오고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서 갇혀 있으니까 이런 글씨를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 성북구립미술관 앞에 이 개천, 옛날 쌍다리길 개천에 숲을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는 실제 자연의 숲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알리는 그런 행사예요. 숲은 마음과 마음 사이를 이어주는, 이루어주는 이름입니다. 이제
국립현대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많은 물건들을 기증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학부형과 함께 작업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모이자 모으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술가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했죠. 정말 많은 작가들을 봤어요. 저보다 더 조형 감각과 밑장 능력이 뛰어난 가장 훌륭한 예술가들. 저렇게 쌓고 조형을 만드는 건 저도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신 분. 아, 계속 미나란 말이 튀어나오는데요. 제 작업이 미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있는 미나를 시장에서 발견하고 골목에서 발견하고 예, 이것도 미나적인 풍경이죠. 책거리도 있고 다 80년대 말에 영등포 캐바레 포스터인데 저는 이게 미나로 보였고 이 작업을 바로 입체로 하자마자 이제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에서 콜렉션이 되고 한국에선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것도 미나죠. 포멀이라는 샴페인 회사에 꺄브를 설치하고 연구 설치가 됐는데 그 지역의 예술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작업한 거예요. 예, 버나드 추미 라빌레트 공원에 설치됐던 과일나무 시리즈 북한산 한옥 박물관에서 전시했을 때 산과 숨쉬는 꽃이 저렇게 일체가 되는 모습이에요. 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태양이 한 마리 곤충처럼 밝게 뒹구는 해질녘, 세상은 한 송이 꽃의 내부. 정말 제 작품보다 더 좋은. 이렇게 많은 콜렉션들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십시오라고 매달려요. 그래서 은평 한옥 박물관에서는 이렇게 작게 했지만 아 파리처럼 만든 꽃 낡은 의자들에서 많은 걸 이제 이 두 분이 진짜 80년대 말 90년대 초인데요. 주황색 의자는 다리가 없어요. 갈색 의자는 몸체가 없는데 그 둘이 합체해서 하나의 의자가 돼서 저걸 보고 저는 그림을 다 때려쳤어요. 진짜로 그때가 중앙미술대전의 상을 두 번이나 받고 화가가 될 뻔한 시기인데 아이고 이거 뭐하러 그런 거 해. 이 대사부님들이 계신데. 그래서 바로 이분한테 제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에 어떤 할머니가 근데 여러분들 스티로폴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세요? 그거는 겪어본 사람은 아는데 겨울에 스티로폴은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이 스티로폴과 플라스틱 이 따뜻한 조합을 통해서 아 나도 저런 예술을 하고 싶어. 아마 이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저를 뒤집어 엎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잘 그리는 척하던 그림을 때려치우고 계집으로 만든 새집 근데 새를 위한 집이기도 하고 새로운 집이기도 하고 개집, 새집, 개새집이에요. 역시 세계 문화유산 체코 프라하에 있는 생 살바토레 빌딩인데 그 거대한 역사와 문화유산과 풍선 이건 진짜 풍선이에요. 이 조화로움
조화라고밖에 라크마였고요. 아, 이 천둑 창원에서 철거해서 가서 재활용했던 거고요. 이제 로마 맥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꽃숲에 대한 접근을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제가 앞으로 할 것은 여러분은 기념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예술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기념비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들레라는 이름을 붙인 이 꽃이 완성이 됐네요. 화려하고, 근데 이 민들레를 통해서, 그러니까 꽃 숲을 통해서 이야기 숲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디지털은 용광로거든요. 근데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끓어야 화산이 다시 살아나요. 화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야기 꽃이라 하면 SNS와 각종 미디어를 통한 것들이 진짜 우리의 대화거리가 되는 거죠. 실제 이야기 숲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회사 로고예요.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마지막은 추사의 글씨고요. 어? 다 됐나 보네. 이렇게 빨리 끝내면 어떡하죠?